오늘 네 번째 주제는 PBR에 관련된 증권사 표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금융회사들은 배당기일을 지금 좀 바꿨죠. 이사회가 지정하는 날짜로. 과거에는 의결권과 배당이 똑같아서 12월 말이었죠. 그런데 지금 배당 기준일은 보통은 배당금이 확정되는 주총 이후로 지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배당을 아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당 성향이 지금 보시면 2022년 보면 21년 대비 22년이 좀 높았잖아요. 20%대가 뭐 30%대로 좀 올라온 회사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JB금융도 23%였는데 27%로 올라갔고요. 다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해 보시면 또 올라갔죠. 역행한 회사들이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배당으로 보면 일단 주주 환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번 배당을 올린 것들은 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리츠증권의 2월 7일 데일리 마감 시황에 관련돼서 리포트 중에서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 2월 7일 리포트니까 아침이죠. 그러니까 저녁. 2월 6일 날 저녁 거를 토대로 리포트를 만드셨을 거예요. 보시면 저 PBR 업종에서 현대차, 자동차가 되게 좋았고, 삼성물산 강했고, CJ 하나, 롯데 지주사들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번에 우리금융지주 실적 쇼크였고, 배당 정책 제시해서 새로운 조금 나왔는데,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PBR 1 미만의 코스닥 종목도 주목은 받았고, 보통은 코스피가 더 주목을 많이 받았다. 왜? PBR 1 이하는 전통주가 많으니까요. 코스닥은 PBR 1 이하가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루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벌써 사실 많은 회사들이 올라서 지금 추매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저 PBR이 올랐는데, 그다음번에 주주 환원이 핵심이 되면 대형주가 오를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동주의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행동주의를 했던 회사들을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주 제한도 계속 늘고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주주 IR 활동, 그리고 주주들의 권익에 소홀했던 회사들이 앞으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LG화학의 손익계산서인데요. 이제 LG화학은 LG엔솔과 LG화학으로 분할돼서 상장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LG화학이고,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엔솔 지분은 여기 있고, 요게 이제 상장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더블 카운팅이라는 건 뭐냐면, ETF가 담을 때 요것도 하나의 시총이고, 요것도 하나의 시총이니까 요걸 각자 담잖아요. 이때는 더블 카운팅이 맞죠. 그런데 어찌됐건 예로 보면 요 공통 분모, 그러니까 LG가 갖고 있는 LG 엔솔은 원래 LG 거였습니다. 그래서 ETF들은 그때도 우리가 봤지만 LG 화학을 좀 팔고 LG 엔솔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팔아야 되고, 이렇게 더블 카운팅 이슈들이 ETF에서는 좀 심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2월 5일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한국형 행동주의가 온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는 코스피 소형주다. 이 얘기도 쓰셨고요. 그리고 행동주의는 지배권과 배당권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쓰셨고요. 한국형 행동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제일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ROE도 못 내는데 그 자본을 다 갖고 있느냐. 차라리 배당해라. 사자수 사서 소각해라. 이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죠. 또한 가지는 불필요한 자산들은 매각하고 필요한 자산을 취득해라. 즉, 구조조정해라.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 결국은 ROE를 우리가 고민하고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형 행동주의 쪽에서 보면 특이한 점은 가족 소유 기업, 분산 소유 기업, 그리고 우선주 할인율이 많았던 회사들은 좀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은 우선주라는 게, 그러니까 주식은 갖고 있지만 투표권이 없는 것들이 우선주잖아요. 단순히 그런 거에 관련된 할인은 좀 축소가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주자본주의가 대주주자본주의랑 다르다. 그래서 소액주주들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창업주들이 늙어가는 회사들도 많다. 이런 회사들도 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제약사들 기준으로 지금 1대주주, 나이가 많으신 창업주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2대주주와의 지분율 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좁단 얘기는 일부 지분들은 지금 이전됐단 얘기고요. 아직도 좀덜된 거죠. 그러니까 2대주주가 20% 차이니까 2대주주는 5%밖에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1대주주는 25% 갖고 있는 거고. 저런 회사들이 소액주주들을 등한시하고 또 IR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또 배당들이 적었다면 유심히 보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중소형 제약사들. 중소형 제약사들이 한국에서 보통 보면 재무구조가 좋거든요. 한국은 지금 보면 패밀리식 소유구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행동주의로 좀 달라질 거다. 여기서 애플 보면요. 뱅가드 인덱스가 제일 많아요. 12% 가까이 되잖아요. 버크셔 해더웨이는 5.2%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ETF 투자자들이죠, 다. 근데 우리도 이재용 회장님은 지금 2020년 5월 달에 경영권을 안 물려준다고 발표하셨죠. 우리가 작년부터 사실 기미가 있었어요. 배당 절차도 개선하고 상법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연속성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선주 할인율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축소되는 회사들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신영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행동주의 펀드도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거고요. 지금 보면 국내 행동주의 이렇게 SK 케미칼, SM엔터, BYC, KTNG, 태광산업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고 있고요. 제비금융주주, 남양유업은 이제 경영권에 넘어갔으니까 됐고요. DB하이텍, 현대엘리베이터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론은 제가 1월 달에 강의했지만 ROE, PBR, ROE를 올리고 결국은 PBR이 높아지는 이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죠.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국이 낮잖아요. 퍼로 보면 퍼도 낮은데요. 지금 보면 ROE도 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ROE도 좀 높여야 되고요. ROE를 높이면 PBR이 올라가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ROE가 일본하고 좀 비슷하죠? PBR은 일본이 높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퍼가 높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든 이런 활동들이 좀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주주 환원율이 되고 있고 배당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러면서 퍼도 높아지고 ROE도 높아지죠. 왜냐하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은 결국은 자본을 축소시키는 행위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경영자들이 ROE의 소중함을 알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저평가를 벗어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후속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사주 많은 기업들도 좀 유심히 보자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중소형주,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 많이 보자라는 의미고요. 자사주가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는 한 40%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상속세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주가 부양 의지가 없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유산 취득세. 지금은 유산세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세금을 내고 나눠 갖는 거. 유산 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별로 세금을 내리는 거.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세 얘기는 이중과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벌써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고 취득한 건데 그것을 또 넘겨주는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를 매기는 것 자체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지금 같이 되고 있는데 상속세는 국민 여론이 아직까지는 좀 따라오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주주 환원, 그리고 우리가 과도하게 쏠려 있는 부동산 자산을 장기적으로 금융자산 쪽을 키워서 우리가 배당을 받고, 그리고 그런 돈들이 사회의 소비로 연결되게 하고,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구조조정이 되고, 한국의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